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골프에 관한 궁금증 세 번째 시리즈. 골프를 잘 치는 탑 프로들의 비법은 무엇일까? 오늘 내용은 제가 쓴 골프 갑자기 잘 치기라는 책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이 방송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깊은 얘기는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힘을 잔뜩 준다고 공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수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휘두르기만 하면 멀리 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을 전방으로 날리는 건 헤드의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란 질량 곱하기 스피드입니다. 그러나 채가 무거우면 스피드가 나지 않고 채가 너무 가벼우면 스피드는 나지만 파워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키우려면 스피드를 최대로 늘릴 수 있기만 한다면 가급적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메인 주제인 골프를 잘 치는 탑 프로들의 비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90대를 치는 경우 대부분 근육의 힘에 의존하여 공을 칩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힘 빼라. 수백 번 더 들었지만 말뜻은 알아들어도 몸으로 실행하지 못하죠. 다음 80대를 치게 되면 근육의 힘으로만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터득하게 됩니다. 채를 잘 휘두르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낙하, 샬로잉, 카운터 밸런스과 같은 기술에 눈을 뜨게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70대를 치는 싱글 수준에 다다르면 앞서 말한 자연의 법칙, 즉 중력을 이용할 줄 안다든가 스윙의 시계추 템포를 적용하는 능력을 많은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많은 일반 골퍼들이 경험하고 있죠. 본능적으로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참아낼 줄 압니다.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채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의식, 즉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 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윙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생각이 많은 날에는 자기 핸디보다 형편없이 많이 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탑프로들은 어떤 스윙 비법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몸을 흔들어 스윙할 줄 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체의 스펙을 얘기할 때 샤프트의 CPM이 얼마인가를 따집니다. 나의 스윙 스피드에 적당한 CPM을 가진 샤프트를 찾습니다. 이때 우리는 몸의 진동수가 샤프트 진동수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의 진동수와 우리 몸이 같이 떨어야만 스윙 운동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탑프로들은 스윙할 때 몸을 흔들어 떨 줄 압니다. 즉 파동을 만들어 샤프트 진동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몸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우주의 모든 물체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일 수 있습니다. 공이나 골프채, 우리 몸을 단순히 고체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힘으로만 공을 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자들을 파장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파도처럼 음파처럼 진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 산에 있는 거대한 바위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 즉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우리 몸의 주파수를 잘 살려 몸을 잘 흔들어야만 스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을 흔들어 스윙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팔과 손목, 어깨 등 온몸을 부드럽게 힘을 줘야 합니다. 둘째, 스윙 중 몸의 중심을 모아야 합니다. 리본 체조 선수가 리본을 힘차게 흔들려면 몸의 중심을 긴장시키면서 몸을 진동하여 리본을 흔듭니다. 몸의 중심을 모아 몸을 긴장시켜 몸을 흔들어 리본을 흔듭니다. 큰 깃발을 흔들 때 어떻게 흔듭니까? 잔뜩 팔에 힘 준다고 흔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몸을 흔들어야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스윙 중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진동과 위에서 내려가는 진동이 만나는 순간 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넷째, 몸의 좌우 대칭을 유지하여 몸의 평형을 맞춰야 합니다. 검투사가 칼을 높이 들었다 상대방을 단칼에 베는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배구 선수가 서브를 넣으려고 높이 솟구쳤다 공을 후려패면서 몸을 강력하게 떱니다. 야구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려고 마지막 공을 뿌릴 때 역시 강력하게 몸을 떱니다. 이렇듯 많은 스포츠에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몸을 흔들어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윙할 때 몸을 흔들어 스윙할 수 있는 이 수준에 다다르면 비록 팍업의 경지, 즉 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윙의 초보수가 되려면 몸을 흔들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